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제 114회 차석 1번입니다. 생사극고 종체득 도요 도세 팔도 사제 중고 일하나 나고 죽음이 지극히 괴롭지만 진리를 따르면 벗어날 수 있나니 세상을 구제하는 여덟 가지 팔 정도의 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주리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아미타불 공기도 영가님들께 공양 올리고 극노왕생을 기원드리는 영가 축원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72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가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겸금법계 사생질취삼도팔란산 삼묘일제유시감령등각 여리영감 달삼계지군의 조생구품 지락방 횡몽 재불감노관정 판야랑지 화련개호지대 하올러서 모든 법계 대란습화 사생들과지요 아위 죽생인간 신선하늘 아수라 등 일곱 치와 사막도와 반란 등과 육계 세계 오세계 음원 해중생은혜 국왕은혜 삼보은혜 네 가지에 존재하고 관계되는 일체 모든 영혼들과 그와 같은 각각 모든 윤가님은 삼계 고통 벗어나고 모든 부처 지혜 깨쳐 구품연대 극락세계에 이르러서 다니슬로 숙이 받고 받냐지 확연하게 깨우치기 원합니다. 어이관금멸지성제자사이외 혐원대중각각 등 무채각기 심중소구발원일일 유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산고홀복해왕량지대에문 화이라엄은 금월 금일 지극 정성 발원하는 모든 분들 시시때때 모든 일이 견고하고 깎기 부채 마음속에 소구 발원 일일마다 상서로워 백가지의 재앙들이 소멸되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폭락들이 바다같이 이루어지다. 자, 여기까지가 영가 축원인데요. 혹여 성인의 경지에서 중생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오직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지만요. 성인은 순하거나 거역하는 모두가 자유자재해서 일체 어떤 법도 잡을 수가 없나니 깨달음만 얻는다면 극락과 지옥도 어쩔 수가 없느니라 했는데 사면이 산이면요. 옛날 선정 스님이 보학 스님 밑에 있을 때 어떤 스님이 그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하직 인사를 하는데 보학 선사가 만일 사방이 산이라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고 물었는데, 여기에서의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자 옆에 있던 선정 스님이 대답을 해요. 대나무 빽빽해도 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구름이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열반의 지혜만 터득하면요, 어떠한 탐진치나 걱정은지 번뇌 마구니도 결국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극락과 지옥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그런 열반락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제 11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